오늘은 그 유명한 홍해의 기적하고 그렇게 큰 홍해의 기적을 향해서 모세하고 모세의 누나가, 여러분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잖아요. 여자 선지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팔순이 넘었어요. 팔순이.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그 권사님이 지금 제일 연세가 많으신데 권사님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으신 그 연로한 그 80이 넘은 그 여자 선지자가, 여러분 소고가 탬버린이잖아요. 여기 우리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치면서 하나님을 홍해에 여러분 이 기적을 찬양했죠. 오늘 여러분 우리 불렀던 찬송이에요. 우리 김성 집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고 준비한 찬송 있잖아요. 말고와 그 탄자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말과 병거와 여러분 그 말탄자들 하나님이 홍해에 다 집어 던지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팔순이 넘은 그 노인 여자 선지자 여러분 이 미리암이 탬버린을 치고 춤추며 찬양하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이 모든 여성들이 한 100만 명쯤 돼요. 100만 명이 더 됩니다. 이분들이 다 일제히 일어나서 오늘 이 찬양을 같이 하는 거예요. 100만 명이 넘는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게 여러분 15장이에요. 15장. 그런데 그렇게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15장이 지나고 나면 사소한 여러분 이 물 먹는 문제, 어쩌면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 먹는 문제, 물을 마시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출애굽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모세를 위협하고 원망하는 또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라는 그 이름을 생각하면 자꾸 어디를 탈출한다고 이렇게 자꾸 뭐 탈북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목요 성경 공부에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 드렸듯이 출애굽기를 자꾸 탈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출애굽기의 큰 주제는요, 어떤 큰 주제가 있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 언약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골자가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여러분 이게 시내산 언약의 가장 큰 골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제 만들어 놓고 이 백성을 여러분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사회 시간 다 배웁니다. 사회 시간에 뭐 배우냐면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를 다 배웁니다. 제일 먼저 뭐죠, 여러분? 국민. 그리고 그렇죠. 영토도 되고 그다음에 주권, 법이죠. 그렇죠. 요 세 가지가 있으면 나라가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 성경 구약을 보게 되면 굉장히 성경이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과 이 망원경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성경이 좀 쉽고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세 요소 가운데 첫 번째 국민이에요. 여러분 국민이 없는 무슨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세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때 여러분 한번 우리 목요성 공부도 다 했잖아요.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애굽의 이집트의
몇 명을 보내시냐면 야곱 식구들 70명. 야곱 식구들 전체 70명을 여러분 입애굽합니다. 이집트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70명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뭐 430년, 400년 만에 몇 명이 되었나? 출발할 때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어른들, 장정들만 60만이고 대충 여러분 200만 명이 넘, 많게는 300만 명이 넘는다고 400년 만에.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세계 역사적으로나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40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역사 가운데 70명이라고 하는 작은 사람이 그 큰 대제국 이집트에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정체성을 400년 동안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세계 역사적으로 이건 불가능해요. 우리가요, 한국에서 여러분 우리 미국에 다 이민 왔잖아요. 이거는 우리 경험으로 봐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아요.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한국말을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잘 못해요. 이건 우리 자식, 우리 자녀들을 나무랄 일이 아니게 정상,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미국 사람으로 동화되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 다 미국 사람 되려고 왔잖아요. 여러분, 왜 이민 오셨어요? 미국에 살려고 왔잖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 되려고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그 전제는 변하지 않아요. 당연히 문화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낮은 문화는요, 높은 상위 문화에 금방 흡수돼요. 이건 거꾸로는 못 가요, 절대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70명이 여러분 그 애굽의 동화가 안 돼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의 언어와 문화와 정체성들을 430년이 지나도 그대로 여러분 딱 가지고 있으면서 민족의 형태를 이루어서, 여러분 요셉이 아주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땅에 아예 딱 그 분리를 딱 시켜놨어요. 70명이 들어가서 한 나라와 한 민족이 되었어요.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되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들을요, 딱 구분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요, 이제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데, 하나님이 해변길을 따라서 왕의 도로로 가면 일주일, 뭐 아무리 늦어도 한 2주일 만에는 금방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합니다. 돌이켜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들어가서 시내산으로 꼬박 걸어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데리고 가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200만 명과 함께 하나님은 약속, 은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이 은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공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 언약을 주면서 뭐 줬습니까? 하나님이 십계명 줬잖아요. 십계명은 대전제입니다. 그 십계명 아래서 세부적인 법 한 613가지 정도를 하나님이 그 법을 다 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시내산에서 뭘 주었습니까? 성막을 주시잖아요. 성막을. 하나님 당신이 친히 그 임재하신다는 그 성막을 주셔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그 성막을 그 시내산에서 만들어 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지켜보기도 하면서 시행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안 움직입니다. 시내산에서 꼬박 1년 동안을 성막도 짓게 하고 여기서 여러분 예물도 드려보게 하고 이곳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당신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그 예행 연습을 하다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지난 시간 13장 13절 마지막에 이런 표현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안길 지름길로 가게 하지 않고 돌이켜가지고 지금 광야 쪽으로 인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어디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믹돌과 그리고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머물게 하시고, 여기가 어디냐 하면 해안가입니다. 해안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안가에 진을 치면 안 돼요. 이거는 전쟁학적으로, 전술학적으로 이렇게 하면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로 도망가요? 파도로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진영을 짜거나 이렇게 전술을 피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식적인 방법에 맞지 않게 그 믹돌과 비하히롯 그 중간에 해변가에 여러분 이렇게 다 200만 명이 진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오잖아요. 바로가 이걸 딱 보니까 그래요. 아, 그 갇혀뒀구나. 그 도가니에 던 쥐구나. 그래서 꼼짝없이 여러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믹돌이라고 하는 곳에 그 당시에 그 이집트의 국경수비대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집트를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이 믹돌이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서 나가야 돼요. 여기만 기다리면은 사실은 도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믹돌이라는 곳이. 국경수비대가 있어요. 너무 보고를 다 받았겠죠. 꼼짝없이 지금 잡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바로의 마음이 확 바뀌게 되죠. 어떻게 하냐면요, 설렁설렁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의 지금 최정예 그 병거 전차입니다. 그 당시에는 말 네 마리가 끌었다 그래요. 3500년 전에 여러분 이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최정예 여러분 이런 병거 600대를 거느리고 모든 병거, 모든 여러분 이 전차와 수레와 군대를 다 거느리고 지휘관들을 이끌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잡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가요, 모든 사활을 다 걸었어요. 왜냐하면 사활을 다 걸 수밖에 없어요. 200명의 노예들이 한꺼번에 여러분 다 빠져나가면 경제적으로도 망하기 때문에 나라가 별 힘이 없어요. 이 판사 그냥 막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결단을 내는 거예요. 끝까지 지금 따라붙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에는 원수들이 바로가 자신의 최정예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할 곳이 없어요. 바다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어때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벌벌벌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여러분 심히 두려워서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모세에게 불만을 여러분 이렇게 토로하는데 진짜 엄청난 독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독한 말은요 학교에서 못 배워요. 오늘 여러분 11절과 12절에 보세요. 이거는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악의 본성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네가 우리를 여기 끌어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냐?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또 죽이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독한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살려주려고 구원해 줬잖아요. 그 노예에서 지금 살려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매장지가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내어서 여기서 죽여? 너무나도 여러분 이거는 독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우리가 모세 네게 말했잖아. 우리 안 나온다고 얘기했잖아. 우리가 바로와 애굽 사람을 섬긴다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나도 여러분 당황스러운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대요. 그런 독한 말을 내뱉으면서 불평, 불만을 지금 모세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큰 위기 앞에서 그리고 이익 앞에서 자신의 본색을 다 드러냅니다.
이거는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싸울 때도요, 위기 앞에서 자신의 여러분 돈이나 자기 이익 앞에서요, 자기의 본색이 다 드러나요. 바로 보세요. 하나님하고 약속했잖아요. 다 데리고 나가라고 하나님하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자기의 이득 앞에서 지금 200만 명이 되는 노예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나라가 여러분 이 고대 농경사회가 이런 노예들이 다 빠져나가면 이거 완전 망하는 거예요. 이게 뭐 돈으로 환산해도 환산할 수도가 없어요. 완전히 모든 나라의 경제가 멈춰서게 되니까 이런 이득 앞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전히 파기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지금 군대를 거느리고 따라오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열 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여줬잖아요. 온 세계에 다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위기가 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애굽에 지금 공동묘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하면서 위기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들은 돌변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만이 죽음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안 두려웠겠어요? 우리가 이런 모세의 콜링을 봤잖아요. 그래서 진짜 많이 두려워했잖아요. 다섯 번이나 하나님이 불러도 못 간다고 계속 얘기했죠. 나 못 갑니다 하나님. 저 그만한 사람 아닙니다. 그 자격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모세는요,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믿음이 발전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변해가지고요, 13절에 이 죽음 앞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서서 가만히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뭘요? 구원을 보래요. 구원을. 이게 죽음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다 죽는다고 얘기해요. 다 겁에 질렸어. 다 겁에 걸려가지고 죽는다 이제 우리. 근데 모세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모세는요,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 살리심, 그걸 보래요. 너희들이 두려우면 하지 말래요. 하지 말고 그냥 only to be still. 그냥 가만히 그냥 스틸에 있으래요. 그냥 가만히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그 구원을 그냥 보기만 하래요. 여러분 보기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그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 장대 위에 여러분 달린 그 노뱀을 보기만 해도 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 봐서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 때로는 보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대요. 너희는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기만 하래요. 그러면서 이 지금 뒤에 추격하는 이 애굽 사람들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거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 여러분 찬양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고. 보라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그 고난, 그 두려움, 그 절망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이 없고 절망할 때 우리 보고 싸우라도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냥 서서 그냥 내가 싸울 테니까 싸우는 것을 보기만 해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모세도 막 같이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얘기해요. 이제부터 부르짖지 말라고 얘기해요. 기도하지 말고 이제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행동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백성들 보고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 행동할 때, 행동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서 이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백성을 내가 마른 땅으로 내가 걷게 하겠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만들어서 너희를 따라가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애굽의 여러분 그 병거와 그 전차와 그 말들이 따라 들어가서 그들이
물 속에서 수장당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광을 얻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큰 두려움이고 절망이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아도 절망이지. 도망갈 데는 없고 앞에는 여러분 바다예요. 여러분, 저도 가끔씩 우리 그 장로님 배를 한 번씩 이렇게 한번 타고 한번 따라가보거든요. 여러분, 그 연근에 여러분 그 아주 잔잔한 바다인데도 한 번씩 여러분 그 바다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여러분 이 고대 구약 사람들은요, 바다는요, 죽음의 장소예요. 자료에 보고 오늘날 현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개념과 완전히 달라요. 바다는 서울이고 바다는 절망과 죽음의 장소거든요. 그런데 그런 바다가 앞에 펼쳐져 있고 뒤에는 그 세계 가장 강력한 여러분 그 애굽의 군대들과 그 병거들이 추적하는데 절망이고 죽음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 애굽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전 세계 온 세계에 알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에서 제일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 여러분 그 뭐 구름 기둥, 불 기둥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자세히 읽어 봤죠. 그렇죠? 뒤편으로 옵니다. 뒤편으로 와서 그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 새벽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여러분 300만 명이 그 바다를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줄을 지어서. 그 새벽 내내 그게 이어졌거든요. 근데 제일 앞에 행하던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 200만 명 제일 뒤로 와요. 뒤로 와서 애굽 사람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아예 벽을 쌓아버립니다. 벽을 쌓아버리니까 막아버리니까요. 애굽 쪽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흑암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뒤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가 또 불로도 애굽 사람들을 막 혼란스럽게 못 따라오게 막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이 무사히 여러분 그 애굽에 여러분 그 홍해를 다 건너니까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신도 자기는 그 태양신 라를 섬기는데도 자기 신이 한 게 아닌데도 급없이 달려들어오다가 완전히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음날 그 해변에서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그 눈으로 볼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실제로 많은 그 역사학자들이요. 애굽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애굽은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5대 제국 안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철병거와 가장 엘리트 지휘관들과 모든 말과 병거들이 이 홍해에 완전히 다 수장되고 완전히 몰락하기 때문에 애굽은 퇴락의 세로를 그 쇠락의 길을 급격한 쇠락의 길을 그럴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이 이집트라고 한 나라는 아주 평범한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요즘도 여러분 이집트는 그냥 그 뭡니까 여러분? 스핑크스하고 피라미드 여러분 그 관광으로 먹고 사는 그냥 평범한 그런 낙타의 나라가 되어버리게 된 것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요. 이러한 여러분 이 홍해의 이 아름다운 이 사건들을요. 모세와 모세의 누나 이 미리암 나이도 안 작아요. 오늘날 한국으로 치면 다 우리 경로당에 가셔야 될 그런 나이들이죠. 80세가 훨씬 넘으신 이분들이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들을 그들이 시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탬버린으로 이 노인들이 춤을 추면서 온 이스라엘을 지금 찬양 지금 지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인들이 같이 100만 명의 여인들이 같이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대표적인 줄거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그 병거와 말과 모든 군인들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는 그런 찬송의 내용이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가나안에 있던 칠족속 그리고 모압, 에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당시에 모든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과 여러분 그 중동 지역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이요 마음이 녹아내리게 하고 그들을 그 두려움 가운데 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권능의 그 일들이 그냥 이스라엘의 그리고 여러분 이집트의 한 사건이 아니라 이 놀라운 능력이 인근에 있는 전 세계로 사실은 다 퍼지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뭐 블레셋, 가나안, 칠족속, 모함, 에돔, 여러분 이 나라들이 아주 강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벌써 그 문명이 거의 철기 문화를 거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같은 나라는 거의 해적의 후손이에요. 그냥 그 깡패 나라예요. 굉장히 싸움을 아주 잘하는 나라들입니다. 이런 강력한 나라들에게 얼마나 두렵게 했던지 간에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리버릴 정도로 공포에 질리게 하고 낙담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요 돌같이 바다에 그냥 홍해에 가라앉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라고 오늘 노래로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한 주간 동안에 살아가시면서요, 여러분 제가 그 노래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제가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는 연속곡을 제가 끝까지는 잘 못 봐요. 제가 좀 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노래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조금 좋아해요. 예를 들면 한국에 보면 이 뭐 그 뭐 나가수라든지 안 그러면은 뭐 있잖아요. 뭐 너의 목소리가 뭐 보여라든지 그런 음악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제가 좀 재밌어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를 보고 있으면 흥미롭고 재미있긴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런 내 감정을 터치하고 은혜가 아니라 막 마음에 행복한 여러분 주는 그런 가요는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살지는 못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높여드리는 이런 찬양과 노래를 부르게 되면 그 찬송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어떤 찬양이든지 오늘 여러분 모세와 미리암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흥얼거리고 부르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누르고 여러분들을 절망케 하는 그런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꼭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세 번째로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찬양했던 그들이 불과 이제 한 3일 만에 그들이 수르 강야로 끌어 들어갔을 때 그들의 이제 본성이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 잘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이 여러분 수르 강야로 한 3일 들어가니까 물을 얻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을 준비해왔던 건 다 소진하게 되었고 그런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물을 발견을 해요. 그런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면 쓴물이에요. 쓴물. 단물이 아니라 쓴물이에요.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은요 그 바위 가운데서 이렇게 나와야지 그게 마실 수 있는 생수고요. 이런 쓴물은 땅이나 모래 가운데서 나오기 때문에 이 물은 낙타도 못 마신대요. 이 물을 마시면 오히려 더 배탈이 나고 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건 사람들이 마실 수가 없대요. 낙타조차도 마실 수 없는 그런 쓴물을 그들이 보게 되고
그들이 어때요? 절망하게 되죠. 여러분, 20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다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큰 문제인 건 맞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열 재앙에서도 능력으로 보여줬고 홍해도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게 했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하나님께서 수장시킨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참 좋았을 터인데 그들이 그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어떤 편을 택하냐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모세를 원망하는 길을 택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과정을 시험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은 원망하는 편을 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쓴물을 바라보고 다시 한 번 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면서 그들이 물을 먹지 못했다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하나님의 편을 택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더 돌아봐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3일 동안 우리가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한 번만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안에 던지면 그 쓴물이 단물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는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큐티를 통해 살펴봤듯이 그들이 한 달 정도를 지금 계속 걸어왔습니다. 한 달 정도를 걸어오면서 그들이 준비했던 식량들은 거의 바닥이 나고 그들이 이제 목도 마르지만 이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의 시간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두렵죠. 먹을 것이 없으면 당연히 힘들죠. 그랬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오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만 생각한다면 그들이 불평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택했을 터인데 그들이 이번에 이 굶주림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했던 길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길을 그들이 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지 못했지만 16장 12절과 13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렇게 독한 말을 해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그들이 얘기해요. 여러분, 그들이 노예로 살면서 그들이 뭐가 여러분 고기를 마음대로 먹고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노예거든요. 아마 이렇게 먹었던 적은 아마 몇 번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회상하면서 우리는 광야에서 굶어 죽는다고 불평해요. 왜 우리를 좀 놔두지, 애굽 사람을 섬기도록 좀 놔두지, 왜 우리를 끌고 와서 광야에서 우리를 굶겨 죽이느냐. 여러분, 참 독한 말이죠. 참 여러분, 이건 가르쳐줄 수 없는, 가르쳐서 배우는 그런 말이 아닌데 이런 원망의 말을요 모세에게 쏟아붓고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들이 물이 떨어지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이 여러분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요
지금까지는 원망하는 그들을 다 이해하시고 다 받아줘요. 지금까지는. 그들이 아무리 원망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막 지금 대항하고 대들어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받아주시고 쓴물은 단물로 바꾸어주시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서 만나를 그들에게 매일매일 내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만나 아시죠? 매일마다 여러분 이 만나가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리기도 하고 여러분 이 만나 여러분 그 맛이 그 꿀의 과자를 섞은 듯이 굉장히 여러분 그 달았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새벽이면 지면 가득히 여러분이 만나를 내려주고 그리고 단백질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잖아요. 여러분 이 메추라기는 지금도 유럽 지역에서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동하는 철새입니다. 근데 항상 요 그 시나이 반도 근처에서 그들이 쉬어가는데 그 힘이 다 빠져가지고 손으로도 잡을 수가 있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단백질이 부족하면 고기가 없으면 이것을 통해서도 채워주었고 그들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라고 그들이 간구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때요? 반석에서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요. 시편 여러분 78편에 보면 16절에 보면요. 반석에서 나오는 이 물이요. 강처럼 흘러내렸다고 그랬어요. 시냇물처럼 이 물이 흘러나와서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이고 살렸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주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세요. 다 이해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시지만요. 그것이 사실은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여러분 기적을 이루셨어요. 그들이 원망하든 그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대들든 하나님은 그 모든 그 사실 가운데서 결과론적으로는 큰 기적들을 이루어 주셨던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마치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만약 그들이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죽음 앞에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좀 간구했다면 절망과 원망의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길을 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은 기적들은 일어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을 겁니다. 분명히 뭐 저에게 얘기 못할 문제들 또 남들에게 하지 못할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이 찾아오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원망의 길을 택하시지 마시고 고통과 절망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기적은 똑같이 일어납니다. 원망을 택하든 지금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택하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고통 중에도 절망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불평한 길이 아닌 지독히 원망을 내뱉는 그런 길이 아닌 찬송의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쁨의 찬양의 길들을 그런 믿음의 길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